들어가야 되겠어.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운 좋게 한 자리 차지한 필감산 셰프. 이 냄새가 예사롭지 않아요.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행복한 냄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냄새가 어디 냄새뿐이겠습니까? 아,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이게. 감탄하고 있던 그때. 아니 뭐 우리는 좀 맛을 깨쪼끔 항상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맛있으면 혼자 다 먹는 거죠. 오늘 엊그제 와서 뭐 다섯 명 와가지고 한 사람 뭐 한 3인분씩 먹는 전국에서 말이지 이래 바이아들이 온다든지 뭐 그래서 이래 뭐 이래 손님 오면은 전부 다 이 집을 갔다 올 것 같아요. 아, 유명하다고. 그 유명하신 장어님 대령이요. 일반 장어 냄새하고는 차원이 달라. 숯불에 구워 향만 맡아도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 일단 입으로 직행하는데요. 어깨와 엉덩이가 동시에 들썩이는 맛. 부산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 장어 이게 이런 맛이었어 진짜. 장맛이 아니야. 한 입 먹을 때마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장어 양념구이. 지금 양념이요. 기존 맛의 양념을 개념을 확 깨버렸어요 지금. 일본 중에 약간 달잖아요. 이건 전혀 안 달아요. 좌르르 흐르는 윤기를 뚫고 속살로 진입한 이 장어의 탱글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이 생선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이렇게 퍼석퍼석해지겠잖아요. 근데 이 장어는 정말 쫀득쫀득해요 지금. 너무 쫀득해서 입에서 쫙쫙 이렇게 씹힌다니까요 이게. 양념 맛과 식감 모든 걸 충족시키는 장어구이. 묶어 더블로 가. 딱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흰쌀밥에 간장 양념 뿌리고 여기에 잘 구워진 장어 한 점 올리면 이게 바로 맛의 정점. 맛있음이 지나쳐 뒤로 넘어갈 판. 장어구이가 필감삼 셰프 잡습니다. 이 소스가 음식을 좌우하네요 정말. 호랑이 기운까지 얻고 나옵니다. 이 집이 그냥 60년 넘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전설이에요.